이렇게 제가 잘 우렸는데 이걸로 알로에 겔 있죠? 이걸로 쭉 네, 햇볕이 더 강해지기 전에 속서부터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데일리 미라클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5월인데요.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게 되면 우리 중년들은 바짝 긴장이 됩니다. 햇볕 노출이 많아지게 되면서 이 기미 잡티는 더 두드러지게 되고요. 탄력이 떨어지면서 주름도 더 깊어지고 푸석푸석 건조감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이렇게 자외선을 받게 되면은 훨씬 더 그 노화의 속도가 빨라지는데 이것이 바로 광노화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세월이 주는 노화보다 이 광노화가 더 무서운 거는 급속도로 네,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이 사진 보시면 매우 유명하죠. 광노화를 단정으로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자외선 관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새삼 느끼게 됩니다. 도대체 이 자외선이 기미를 만들고 얼굴을 까맣게 태우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도대체 왜 탄력까지 떨어지게 되는 걸까요? 햇빛에 노출이 되면 체내에서 MMP라는 효소가 활성화되면서 노화된 콜라겐을 없애고 새로운 콜라겐을 만들어주는데요. 여름같이 자외선이 강할 때 이 피부가 고온에 많이 노출이 되게 되면 이 MMP라는 효소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오래된 콜라겐뿐 아니라 새로 생긴 갓 만들어진 콜라겐까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부에 콜라겐이 아예 남아있지가 않게 되는 거죠. 즉 자외선으로 인해서 생성된 콜라겐보다 분해량이 훨씬 더 커져버리니까 이 탄력이 무너지고 주름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노화는 내가 그동안 받아온 자외선의 양에 따라 결정이 된다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속피부부터 겉피부까지 자외선을 100% 차단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꿀팁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방법은 기미 토너 패드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미 토너 패드와 네, 함께 먹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는 이너 뷰티 제품입니다. 여름철에는 겉에서 그리고 속에서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요 두 가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나는 이너 뷰티 효과를 좀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미 비타민C 메가도스나 콜라겐을 꾸준히 섭취하시는 구독자분들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잘 못 느끼시다가 한 3개월 정도 드시면은 좀 효과가 보인다 이렇게 느끼신다고 하는데요. 저도 비타민C 메가도스를 정말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고함량이다 보니까 속이 쓰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좀 불편해서 그걸 좀 중단하고 새롭게 시작한 피부 자외선 차단 이너뷰티 제품이 있습니다. 짠! 제가 바로 요새 열심히 챙기는 로즈마리 자몽인데요. 로즈마리 자몽? 좀 생소하시죠? 쉽게 말씀드리면 비타민C의 미백 효과와 콜라겐의 주름 탄력 개선 이런 핵심 효능만을 쏙쏙 담은 광노화 신소재입니다. 최근 식약처에서 UV 케어 기능성 인증까지 받은 원료입니다. 딱 지금 이 시기부터 섭취하시면 좋은 거예요. 이 로즈마리 자몽 하나로 자외선 차단을 통한 미백 관리, 눈가 주름 그리고 탄력까지 한꺼번에 관리가 가능한 거죠. 임상 결과 확실한 건 물론이고요. 저도 한 이제 그 속이 쓰려서 메가도스 끊고 그거를 한 2개월째 섭취를 하고 있는데 피부톤도 맑아지고 있고요. 이렇게 기미가 짙어지고 막 더 늘어나는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살짝 옅어진 느낌이 있어요. 임상을 보여드리자면 2주 후부터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보시면 홍반량, 자외선에서 피부가 버티는 힘이 이제 증가하는 거죠. 이 버티는 힘이 증가하게 되면 우리가 자외선으로부터 자극을 받아도 기미나 잡티 생성이 덜해지면서 갓 생성된 콜라겐이 잘 유지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주름은 좀 줄면서 탄력은 느는 그런 이제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섭취 전후의 차이가 이렇게 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탄력이나 잡티, 뭐 기미 고민이 좀 있으신 분들에게는 딱일 것 같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피부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점점점 디테일하게 좋아지고 있어서 요런 성분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 미백에 좋다고 영상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그 비타민C, 비타민B가 이 서퍼데이 스노우에는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비타민을 섭취하면은 우리가 항산화가 좋아져요. 그쵸? 그러면 이 피로도 좀 낮추어주고 햇볕이 강한 여름이나 시술 후 이 피부가 자극이 받았을 때 이 비타민이 피부를 또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거기에 글루타치온 100mg, 콜라겐, 히알루론산 등 미백뿐 아니라 우리 피부에도 좋은 성분들이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너지가 훨씬 좋습니다. 하나로 올인원 회춘 제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간편하게 하나를 드시면서 피부의 미백, 탄력관리를 원하시는 분들, 기미, 잡티 등등 자외선으로 인한 색소 침착에서 좀 벗어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꼭 권해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스노우 제품과 함께 사용하시면 좋을 기미 토너 패드 만들어 볼게요. 200L 따뜻한 물에 그리고 네, 이렇게 탈피 들깨가루, 데친 브로콜리 혹은 냉동 브로콜리를 녹여주셔도 좋아요. 그리고 네, 이렇게 다시팩 2개, 그리고 이렇게 묶어줄 실. 찬물에 하는 것보다 따뜻한 물에 하는 게 훨씬 더 이 재료들이 잘 우러나와요. 한 숟가락으로 한 스푼 정도, 이 정도 네, 넣어주시고 이렇게 들깨 가루도 한 스푼 정도 쫙 하고 넣어주세요. 꼼꼼하게 이렇게 넣어주시고 나서 재료들이 가루가 빠져나오면 아주 곤란해집니다. 그리고 실로 꽁꽁 묶어주세요. 여기다가 잘 넣어주시고 한 1시간, 2시간 정도만 지나도 굉장히 뽀얗고 아주 브로콜리와 들깨가루 향이 가득한 국물처럼 잘 우러난답니다. 저는 두 가지 버전으로 이렇게 뿌리는 미스트 그리고 토너 패드 두 가지를 만들어 볼 거예요. 네, 방법은 먼저 요 잘 우러낸 물을 반 정도만 쫙 하고 깔아주세요. 알로에 겔 있죠? 요걸로 쭉 네. 네, 이렇게 나머지를 말고 좀 네, 채워주신 다음에요. 저같이 건성이신 분들은 요 네, 식물성 글리세린을 한 다섯 방울 정도만 톡, 둘, 셋, 넷, 다섯 요 정도 잘 넣어주시고 쉐이키 쉐이키 그냥 흔들어만 주세요. 그러면 여기 화장솜에도 반 정도만 쫙 하고 이렇게 네, 촉촉하게 좀 담궈주시고요. 이렇게 알로에 겔이 한 곳에만 뭉쳐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잘 섞어주시면서 그 글리세린도 토도독 한 다섯 방울 하시고 아까처럼 잘 이렇게 섞어주신 다음에 기미, 검버섯, 잡티 부분에 착 올려만 두시면 뭐 들깨팩, 브로콜리팩 따로 하실 필요 없이 초간단 네, 미백 토너 패드가 되는 겁니다. 브로콜리에 함유된 썰포라판 그리고 들깨가루에 들어있는 루테올린은 이 멜라닌 세포 억제에 정말 탁월하잖아요. 집에 있는 재료들로 쉽게 이렇게 네, 홈케어 하시면서 이너 뷰티까지 챙기신다면 완전 금상첨화겠죠. 제 경험상 먹는 것만으로 또 바르는 것만으로 조금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이렇게 바르기도 하고 드시기도 하면서 미백이든 뭐 탄력이든 주름이든 함께 케어를 해주시는 게 제일 효과적이더라고요. 저는 햇볕 알러지가 있어서 이맘때부터 사실 굉장히 힘들고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선크림만으로는 부족한 요 여름 자외선 그럴 때 이렇게 오늘 알려드린 로즈마리 자몽 추출물 이너 뷰티 제품과 이렇게 브로콜리와 들깨가루 기미 토너 패드를 함께 잘 활용하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미 관리는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저는 다음에도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이 들어갈 수 있는 뷰티 꿀팁 또 뷰티 제품들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